연금으로 2,300이 금방 올라가요. 어? 반갑다가. 네,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깎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안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초밥집 골랐습니다. 나오자마자 사람 보이시죠? 와, 정말 분란되는 초밥집뿐이 없습니다. 역시 5개, 6개씩만 초밥 담고 있고요. 아, 안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10명 넘네요. 와, 사람이 많아서 해 다 만원에 살고 있고요. 전복 10마리 만원이네요. 다양한 가마에 만원이야. 팔치도 이렇게 큰데 3만원? 좋네. 어깨는 1kg에 45,000원. 쭈꾸미 키로에 지금 얼마예요? 식당에서 1kg에 38,000원이요? 어깨. 와, 사이즈 좋다. 2만원? 어깨도 2만원. 갑오징어 보이고, 역시 꽃게가 10kg당 2만원인데 가격 잘 쏘라. 가리비도 보이고. 와, 꽃게가 막 나오네. 꽃게 많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거? 35,000원이요? 이모 지금 쭈꾸미 얼마씩이에요? 38,000원. 목살이야, 목살. 많이 줄게, 3,000원. 꽃게랑 지금 쭈꾸미가 좀 많이 나왔네요. 어우, 갑자기 주말이라서 그런지 쭈꾸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와. 어, 타클리잖아. 어, 타클리 그 자연의 한산이라. 갑오징어는 얼마? 얘는 한 마리에 3만원, 두 마리에 55,000원. 두 마리에 55,000원까지 주신다고요? 55,000원. 오늘 갑오징어 자체가 비싼 거, 살이 이만큼. 쭈꾸미는? 쭈꾸미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주세요. 알겠어요. 팔꽃게가 많이 나왔네요. 팔꽃게. 팔꽃게는 지금 얼마예요? 1kg에 4만원, 4만원. 4만원, 3만원이요? 사이즈가 지금까지 봤던 꽃게 중에 제일 큽니다. 꽃게, 와. 팔꽃게들이 알이 다 있습니다. 핑크랩 3개도 보이고요. 핑크랩도 있고요. 얼마씩 해요? 4개 45,000원, 5만원 누가 있어요? 45,000원이요? 5만원. 고다리 3만원. 농복도 보이고, 아오 보이고, 돌돔도 보이고, 농어도 보이고, 정신 없으십니다. 사람 너무 많죠? 와, 일단 이거 지금 한 마리 얼마 할 거야? 12만원? 한 마리에 12만원? 제일 맛있는 크레이피쉬. 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특별한 날에 사가지고 마리당 지금 한 12만원 정도에 하신다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거도 보고 있고 서대도 좀 이제 건조되고 있네요. 오늘도 강어랑 민어 사장님 바쁘시네.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그럭저럭 장사만 그래도 제일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모 지금 강어 이거 큰 거 사이즈가 얼마예요? 얼마? 키로당 얼마? 2만원씩이요. 2만원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강어 많이 나오고 많이 싸지고. 조금 있으면 강어 싸진다고? 네, 강어가 산란대 돼가지고서는 그때도 이제 다 올라가서 많이 잡혀요. 그때도 이제 키로당 많이 싸져서 네, 아 강어가 이제 많이 잡힌다는데요? 민어도 보이고. 민어는 지금 큰 건 사이즈 얼마예요? 3만원씩. 3만원이요? 아니 저렴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큰 거는 몇 킬로 나가요? 4, 5킬로요? 4, 5킬로면 큰 거 이거 보통 얼마 할까요? 예. 아니면 5킬로면 15만 원. 15만 원 정도요? 4킬로면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아니요 6개씩 낙지만 보이고 지금 연안부두는 딱 정해져 있다. 낙지, 쭈꾸미, 그리고 콜라.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네. 왕낙제 왕낙제. 예. 이거 지금 마리당 얼마씩? 13,000원. 13,000원이야? 마리당 13,000원. 들어오세요. 대게 지금 키로에 얼마? 45,000원 되어 있습니다. 45,000원이야? 네. 얘는 아, 던지니스. 던지니스는 지금 키로 얼마예요? 55,000원이요. 55,000원이요? 네. 역시 던지니스 있습니다. 대게는 안 필요하신가요? 다보등어요? 네. 고등어 들어왔어요. 보세요. 오, 고등어 들어왔네? 아, 고등어, 활고등어 들어왔어요. 올해 아, 처음 들어온 거죠? 처음 들어왔죠. 그렇죠. 지금 랍스타가 좀 예년에 비해서 비싸고요. 네. 대게는 오늘 어제까지 5만 원이었는데 오늘 4만 5천 원 내렸어요. 아, 좀 내렸네요. 내리고 살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다리 똑똑하면 네. 예전에 쭉 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밀어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는 잠깐 끼고 살이 이렇게 밀어 네. 먹을 정도로 꽉 찼어요. 꽉 찼네요. 네, 꽉 찼어요. 꽉 찼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수율이 가장 좋은 시기에요. 킹크랩은. 덤덤덤. 그러니까 여기 관절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살이 없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꿀럭꿀럭한데, 끔찍도 안 해요. 이렇게 네. 눌러도. 살이 좋아요. 보통 한 2kg, 대략 2kg 정도 나가요. 좀 커야 2.2kg? 그 정도 나가요. 만약에 얘가 3kg, 막 4kg 하든 되면 한 키로당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5만 원, 몇 년 전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실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던지니스. 아, 얘는 뭐, 던지니스는 네. 워낙에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맛있잖아요. 얘는 어느 나라에서? 미국이요. 미국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저희 그때 무게 한번 했을 때 네네. 소비자들 좀 조심해야 될 거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바구니를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키로에 5,000원씩 남아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 뭐 얘를 뭐 이렇게 눌러서 0점 처리한다든가 네. 아니면 저 다리가 여기에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대략 아까 한 540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500 빼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러면 대충 뒤에 것도 해서 그냥 2.9kg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그면 2, 3kg 금방 올라가요. 아, 담갔다가? 예, 예.
6.4일 나갔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비자들은 좀, 좀 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금액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깎아드리는데 저는 아예 그냥 손님 놓치더라도 그냥 안 팔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가격대가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쭈꾸미가 조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행복한 쇼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